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텍스트 노드의 정보를 여러분이 이 조작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도움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의 사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그때 사용되는 API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append date, append data, delete data, insert data, replace data, substring data 이렇게 있는데요. append, delete, insert, replace는 뭐 다 이름만 봐도 그게 무엇인가 대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 sub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 중에 일부의 정보를 여러분이 가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API입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예제를 한번 코드로 옮겨보죠. 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방금 보셨던 그 코드이고요. 이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웹페이지 조금 복잡하니까 어떻게 웹페이지가 구성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여기서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텍스트는 바로 여기 있는 이 p 태그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있는 p 태그가 저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텍스트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세 개의 입력창은 여기 있는 세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은 텍스트 필드이고요. 그리고 id 값은 데이터 소스 스타트 엔드라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각각의 API들을 호출할 때 그 각각의 인자들은 적당한 값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값은 뭐 스타트 엔드에 해당되는 정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어떤 정보, 예,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첫 번째 텍스트 필드인 id 값이 데이터 소스인 input element이고 자, start와 end는 각각 예,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이 버튼들을 클릭하면 그 버튼에 적혀 있는 append date dat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얘를 클릭하면 얘를 클릭한 것과 같은 효과인데요. 얘를 클릭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call append data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 메소드는 여기에 있죠. 이렇게 생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호출이 될 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target이라고 하는 변수는 예, id 값이 target인 엘리먼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은 요 위에 있는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가 찍혀 있는 p 태그를 의미합니다. 그것의 first child 예, 이기 때문에 자, 이 first child는 누구였어요? 자, 이 target의 first child는 여기 있는 예, coding everybody라는 저 텍스트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arget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는 요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에 해당되는 텍스트 노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이 변수들, 데이터, 스타트, 엔드 값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력하는 값들이 나중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변수들을 각각의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부적으로 데이터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all app data라고 하는 이 첫 번째 app data라고 하는 저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는 call app data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요거죠. 여기 있는 target element, target이 가리키는 element인 이 text element, 이 text node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append 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자, 인자로 data.value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data.value는 id 값이 데이터 소스인 엘리먼트를 엘리먼트의 value property이기 때문에 자,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
이것의 밸류는 현재 자바스크립트인 것이죠. 즉 이것을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노드에 이 인자로 전달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값이 인자로 전달되면서 코딩 에브리바디 끝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값이 추가가 될 겁니다. append 데이터가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서 append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가 추가됐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egoing이라고 하고 append 데이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끝에 egoing이라는 텍스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API를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 노드에 실제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delete data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한번 호출해 볼 건데요. 저걸 호출하면 여기 있는 delete data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타겟 객체에 delete data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죠. 자, 그때 start.value와 end.value가 호출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start value는 여기에 입력한 값이 바로 이 start value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입력한 이 값이 end valu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call delete data라는 저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자, start value는 5이고 end는 5이고 target의 값은 현재 이것이기 때문에 자, delete data, 즉 5, 다섯 번째 0, 1, 2, 3, 4, 5부터 여기서부터 다섯 개 보통 length는 숫자를 0부터 카운팅하지 않고 1부터 카운팅하죠. 자, 1, 2, 3, 4, 5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이 텍스트가 delete 삭제된다 라는 것이죠.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 없어졌죠? 제가 내용을 좀 리프레시를 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텍스트 노드에 있는 값을 여러분이 제거할 때 delete data라는 API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제거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면 그것이 이렇게 오려진다라는 것이죠. 자, delete call insert data는 자, 첫 번째는 start value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자는 여러분이 추가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value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start가 5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자, 여기가 0이라고 하면 1, 2, 3, 4, 5 그러면 이 5에 해당되는 i와 n 사이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insert data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i와 n 사이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텍스트가 들어갔죠. 그럼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replace data는 첫 번째 값은 start, 두 번째 end, 세 번째는 value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요거 refresh를 한번 하고요. 5와 5, 그 start가 5, end가 5 사이에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예, 0, 1, 2, 3, 4, 5 자, 여기야,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텍스트가 텍스트가 선택이 되면서 자, 여기 있는 요 n부터 v까지가 오려지고 그 위치를 자바스크립트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요렇게 되죠. 그리고 call substring data를 제가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substring data가 실행이 되면서 이 타겟이라는 텍스트, 이 타겟이 가리키는 노드의 이 값들 중에서 우리가 start와 end로 지정한 것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이 substring data가 return하게 됩니다. 자, 그럼 현재 5와 5를
start와 end로 지정하고 substring 데이터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ng 띄우고 이 v가 나오죠. 만약에 start를 0으로 하고 제가 substring 데이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core d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텍스트 노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